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추운 겨울 그리고 올 2020년도도 마지막으로 가는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대면 공연 콘서트를 함께 하게 됩니다. 경남 사랑, 경남 예술,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 예술의 본고장 경상남도가 후원을 하며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 앞에 경상남도 지회가 주최 주관하는 2020 경남의 콘서트,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수들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에 저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미량지회장을 맡고 있는 보근학 박사 오명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가수입니다. 어여쁘고 노래 잘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뜨거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핫하게 쿨하게를 발표를 해서 우리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우리 아라 씨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라 씨! 내 꿈은 피어나고 그대를 그리워하며 사랑을 알았어요. 시간은 강물처럼 끝없이 피어나고 내 가슴 파고드는 영심 생각하리라 간직하리라 추억의 그림자들이 힘을 만드는 삼모들이군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시는 함께 서기운데 없어도 잊을 수 없겠죠. 길에 떠나도 이 시는 함께 서기운데 없어도 그댄 떠나도 시간은 강물처럼 끝없이 피어나고 내 가슴 파고드는 영심 그리움 다시 생각하리라 간직하리라 추억의 그림자들이 그림 만드는 산모들 잊을 순 없겠지요. 길에 떠나도 잊지는 않겠어. 그대 없어도 그대 떠나도 잊지는 않겠어. 그대 없어도 잊을 순 없겠지요. 길에 떠나도 잊지는 않겠어. 그대 없어도 그대 떠나도 사랑하시면
자,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또 그리고 뜨거운 노래로, 열기찬 노래로, 아주 화끈한 노래로 또 이렇게 해드리니까 아주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훈훈하고 이렇게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삶이 힘들어지지만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나마 평안함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통기타 가수로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7080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진 노래를 불러드릴 우리 배종원 씨가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환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싶은 마음에
살며시 잠이 들면 내 사랑 꿈속에서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또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보내고 아주 쉬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바람이 저녁에 스치어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장애화되며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니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 노래마다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간에 그 가수는 그 노래에 심취해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가슴 절절히 옛 추억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가수는요.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 방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산 따라 물 따라 노래 따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환영을 받고요. 팬층을 확보를 하고 있는 우리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우리 거제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멋지고 노래 잘하고 예쁜 가수 우리 조유정 가수입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뿐 그 사람 사랑뿐 인생 물고사 타고 넘은 과거는 몰라도 좋아 별들한 마음 넌 들었을 진하게 사랑 주는 당신 애인은 번칠하진 않지만 내가 끌리는 건 그 사람 마음뿐 그 사람 사랑뿐 나의 애인은 꽃미남만이지만 내가 끌리는 건 그 사람 마음 사람 사랑뿐 인생 물고사 타고 넘은 과거는 몰라도 좋아 불뚤한 마음 넌 들었을 진하게 사랑 주는 당신 내 애인은 훔치려진 않지만 사랑
주는 당신 나의 애인은 번칠할진 않지만 내가 끌리는 건 그 사람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 노래 희망찬 노래 왔구나로 여러분의 희망을 한번 노래해 볼까 합니다. 제 노래 왔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왔구나 꿈속에서 그려왔던 내 사랑이여 왔구나 왔어 돈다발이 불러왔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돈다발이 이제야 굴러왔구나 지금부터 내 인생 사랑도 내가 원했던 사람 돈도 내가 원했던 만큼 모두 다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사랑도 오고 돈도 오고 이제는 부러울 게 없구나 자, 여러분 누구나 다 때가 있다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즌이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를 기다리면서 왔구나라는 조유정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그 때를 한번 왔구나 하고 기다릴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소통하면서 이 코로나의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떠십니까? 자경과 하빈이 노래합니다.
친구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마 네네. 따뜻함이 굉장히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아주 따뜻한 친구가 좀 한번 되어드리고 싶어요. 네네. 작은과 하빈이 노래합니다. 네. 친구야.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저 멀리 떠나는 나의 친구야.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도 그립구나. 별들이 반짝이는 바다에 서며 흐르는 파도 같은 인생이구나. 어디서 뭘 하는 나의 친구야. 너의 꿈 잃지 말고 그늘 치는 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려마. 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린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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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야 사랑한 나라의 친구야 어릴 때 너는 내게 남의처럼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날 지켜주었지 어디서 뭘 하든 나의 친구야 너의 꿈 잃지 말고 그늘 친 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렴마 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린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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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될게 친구야 어 친구야 영원한 나의 친구야 누구나 알고 있어 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 나에게 힘이 있어 헤이 친구야 친구야 오 친구야 친구야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될게 친구야 오 친구야 사랑한 나라의 친구야 오 친구야 친구야 오 친구야 친구야 영원한 나의 친구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커피 한잔 노래 어떠셨습니까? 누구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도란도란 좋은 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자, 그러나 우리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멀리 떨쳐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들으시면서 그 즐거웠던 마음을 이번에는 아주 감성적이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여러분의 두 귀를, 두 눈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자 바이올린 리스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음악 대상을 받았으며 서울 소울리스트의 그룹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매년의 국회 행사, 축제 등을 연간 수백 회 공연을 달성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멋진 전자 바이올린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마리십니다. 마리! I'm soft in here tighter than a frog butt in a watermelon seed fight.
우리가 언제나 들어도 가슴 따뜻하고 절절한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가슴 벅차게 느꼈던 아리랑과 또 우리가 전자 바이올린을 통해서 들었던 그야말로 가슴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이고 눈물이 울컥 쏟아질 만큼의 아름다운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아리랑, 우리 전자 바이올린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리 씨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야말로 노래라면은 내노라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정말 구석구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멋진 남성 가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우진석 가수가 인사 올립니다. 진석 씨!
아픈 사랑 이게 너무 아픈 사랑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도망갈까봐 말 못하고 애타는 마음 바보 같은 내 사랑이 짐이 될까봐 나의 맴도는 그 말 한마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보고픈 사랑은 눈에 넣어도 아플 사랑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도망갈까봐 말 못하고 애타는 마음 바보 같은 내 사랑이 힘이 될까봐 나의 말 한마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귓가에 맴도는 그 말 한마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 곡은 진혜성 군의 가지 마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지 마라 야속한 청춘 무심하게 가지 마라 세월의 정거장에 경찰한 말도 없이 빨리도 가는구나 세월 달래보아도 몰라 모른채 하네 말자 욕심 말자 부지럽다 왜 말자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가려고도 너만 가느라 나는 두고 너만 가느라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같이 속한 청춘 무심하게 가지 말아라 세월의 정거장에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가는 세월 달래보아도 몰라 몰라 언제 하네. 말자 말자 욕심 말자 운이 없다 후에 말자.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가려도 너만 가더라 나는 두고 너만 가더라.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망가라 나는 누구 망가라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자, 정말 저는 이번에 이 가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모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두 어깨가 흥겹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가수입니다. 이 겨울에 한번 들어보면은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겨울이면 또 생각나는 지역이 또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원도 양양 아가씨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아가씨입니다. 여러분, 정미화 양이 인사 올립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씨의 맘 설레이네. 양양 아가씨의 맘 설레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사랑 석강정이라고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산강 끝없이 흘러가고 노을 친 금강정을 쓸쓸히 바라보니 옛님이 생각나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슴 속에 그 꿈을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러한 경치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속에서 옛 추억의 사랑도 있고요 미래의 그 꿈도 담겨 있을 겁니다. 이번에 노래 부를 가수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실천해 줄 수 있는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우리 김수련 씨가 2008년도에 우리 KBS ETV에서 도전 주부가요 스타에서 우리 3월 퀸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을 한 가수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가수입니다, 여러분. 그 실력으로 말하면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에 하늘의 둥실이라는 일집 타이틀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무려 5집 가수입니다. 잡지 마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가수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으로 인사드립니다. 김수련!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지치고 힘드신데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려고 만든 공연입니다. 그래서 경남 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 신곡, 예, 고 함중화 선생님이 유작으로 주신 작품이에요. 잡지 마라라는 곡인데 드디어 우리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잡지 마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어 뜨겁고도 차가운 게 사랑이더라 오늘 우리 경상남도 우리 경남의 콘서트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가수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또 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면서 그리고 이 영상은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가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가수들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여러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날이 멀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가수가 우리 숨어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초연을 노래해 드릴 가수인데요. 방송을 통해서 MC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얼굴을 알려진 가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화끈한 노래에 아름다운 미모에 그리고 멋진 선율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콘서트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유담양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유담!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름하고 또 힘든 이때에 우리 경남연예예술인협회에서 경남연합회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멋진 시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우리 시청자분들 또 힐링하시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아무런 조건 없는 친구가 되어드리는 그런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시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계절에 어울릴 만한 우리 선배님들 노래로 저는 오늘 준비를 했는데 앞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이정우 선배님의 숨어오는 바람소리였고요. 이번에는 우리 김현숙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초연. 이 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제 목소리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활동하는 가수들과 그리고 인기 가수들과 함께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후원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경상남도 지회가 주최 주관하면서 우리 경남의 우리 도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전 세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콘서트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언젠가는 이 비내면 공연이 풀어지고 대면으로서 여러분들과 공연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 따뜻한 날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경남의 콘서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0 경남의 콘서트 많이 관람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명규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